무슨 정리? 지적 정리지요. 이거는 강의 들으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설명하고 적을 한번 볼게요. 자, 지적 정리인데요. 자, 여기에 토지 등기부가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에 표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 대장이 있어요. 자, 토지 대장에는 물리적 현황난과 소유권의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는데, 자, 여기에 답이 있고, 여기에 소유자가 A가 있고, 답이 있고, 소유자가 A가 있습니다. 자, 등기부와 지적 공부는 일치해야 돼요? 불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지,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A가 요 토지를요, B한테 팔았어요. B한테 팔면은요, 등기부를 먼저 고쳐요? 대장을 먼저 고쳐요? 등기부 먼저 고치죠. 권리는 등기를 취하잖아. 그럼 A에서 B로 고치고 난 뒤에 바뀐 등기부를 여기로 보내줘서 A에서 뭐로 고친다? B로 고치겠지요. 그 다음 두 번째, 답이 대로 바뀌었지요. 그럼 이제는 권리가 바뀐 경우에요? 사실이 바뀐 경우에요? 사실이지. 그때는 대장부터 먼저 고쳐요? 등기부를 먼저 고쳐요? 대장, 지적을 중시하잖아요. 그럼 답을 뭐로 고치고? 대로 고치고, 바뀐 대장을 여기로 보내주면 답을 뭐로 고친다? 대로 고칩니다. 자, 여기 지적이잖아. 여기 지적이고, 요건 등기지요. 등기입니다. 그러면 지적 정리란 말은요,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뜻이 뭐냐? 지적 공부가 현실과 맞지 않을 때, 현실과 맞게끔 고치는 것을 무슨 정리라고 한다? 지적 정리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적 정리 속에는 크게 봐서 두 가지 있죠. 정리 속에는 크게 봐서 요거 정리가 무슨 정리예요? 소유자 정리입니다. 자, 요거 정리가 무슨 정리? 소유자 정리고, 그 다음 요거 정리가 무슨 정리예요? 토지 표시의 정리죠. 자, 무슨 정리? 토지 표시의 정리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니까 지적 정리 속에는 뭐가 모아 있다? 소유자 정리와 무슨 정리? 토지 표시의 정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적 공부가 뭔가 현실과 맞게 안 할 때 현실과 맞게끔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 바뀌면 뭐부터 먼저 고치고? 등기부를 고치고 난 뒤에 지적 공부를 고쳐주고, 사실이 바뀌면 뭐부터 먼저 고치고? 대장부터 먼저 고치고 등기부를 고치지요. 이해됩니까? 하여튼 요거 지적 공부 정리하는 것은 무슨 정리? 지적 정리라고 합니다. 그럼 책 한번 봐봐요, 거기에. 자, 의의 봐요, 의의. 318페이지. 의의. 지적 정리란 토지의 이동으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의 변동과 토지 표시 정리지요.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네, 맞고. 그 밑에 지적공부 정리 사항 한번 봐봐요. 1번, 지번 변경, 2번, 지적공부 복구, 3번, 신규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다 토지 표시 정리예요. 이런 것이 바뀌면 지적공부를 정리해줘야 되죠. 정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줄 봐요. 지적 소관청이 토지 이동 있을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소유자가 있을 때, 소유자 바뀌면 일단은 뭐를 먼저 고쳐요? 등기부를 고치잖아. 등기에 관한 자료 가지고 뭡니까? 대장의 소유자를 등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옆에 좀 봐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는, 자, 토지 이동 신청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서류 등을 첨부해야 되며, 소유자는 뭐부터 먼저 고쳐야 돼? 등기를 먼저 고쳐야 되지. 고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등기필 정보,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서류를 첨부해 줘야 되지요. 첨부해 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만 가는 거 있지요. 다만, 전자정보법 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확인 후 서류의 제출을 가름할 수 있게 돼 있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새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혼인관계 증명서라든지, 또 뭐, 장애인 증명서라든지, 이런 서류들을 제출해야 될 일 있잖아요. 뭐, 이런 제출이 있을 때는, 요새는요,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 망을 통해서요, 구청에서 뭡니까? 이걸 확인할 수 있으면은요, 확인이 되면은, 우리가 따로 서류를 넣어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서류 첨부하라고 뭡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해되세요? 됐고. 자, 이것도요, 행정정보를 많이 이용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게 머리에 탁 오는데, 뭐 행정정보 한 번도 이용하는 사람은요, 이게 머리에 안 옵니다. 한번 해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지적공부 정리식입니다. 이동사유 완성되기 전에 할 수 없고요.
자, 뒤표 잡는 게 봐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무슨 정리하느냐 하면 요 소유자 정리합니다. 자, 무슨 정리? 소유자 정리합니다. 정리하는데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옆 페이지 봐요. 옆 페이지에 2번에 신규 등록지에 소유자 등록하고 3번에 국유재산 등록 있죠.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 등록할 때,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 등록한다. O다, X다. X지. 등기부 없잖아요. 없으니까 뭡니까? 지적소관청이 직접 나가서 조사해서 등록하지요. 무슨 심사주의다? 실질적 심사주의입니다. 무슨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그 다음에 그 밑에 국유재산 있죠. 여러분, 무주의 토지는 누구 소유예요? 국가 소유죠. 그럼 주인 없는 토지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누구로 등록한다? 국가로 등록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320페이지 할게요. 자, 지금 잘 들어요. 320페이지입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설명을 들으면요 이해가 쉽습니다. 책은 여러분이 봐도 돼요. 자, 봅시다. 자, 어떤 경우냐 볼게요. 지금 소유자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A에서 B로 팔렸죠. 그럼 일단 뭐부터 먼저 고쳐요? 등기부를 고쳤죠. 자, 뭐를 고쳤다? 등기부를 A에서 B로 고쳤죠. 고치고 난 뒤에 첫 번째는 등기소가 있죠. 지적소관청한테 서류를 보내줘요. 무슨 서류를 보내주냐 봅시다. 등기필 정보라든지 등기사항 증명서라든지 또 등기 완료 통지라든지 이런 서류들을 보내줍니다. 서류들을 보내줘서 A에서 뭐로 고친다? B로 고칩니다. 이 서류는 다 보내줘야 돼요. 하나만 보내주면 돼요. 하나만 보내주면 됩니다. 하나만 보내주면 돼요. A에서 B로 고칩니다. 보통은요, 여기에서 거의 끝납니다. 99%는 여기에서 끝나요.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봐요. 자, 이 전대에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이런 서류들을 지적소관청에 보내줬죠. 그럼 소관청에서 뭡니까? A에서 B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대장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하지. 불일치하는 가운데요, 이걸 이렇게 고쳐줘 버리면은요, 나중에 뭡니까?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책임질 일이 생겨요. 제 말 이해돼요? 책임질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 불일치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못 고쳐줍니다. 못 고쳐주고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다가 뭘 보냈냐면요, 등기소에다가 불부합 통지를 보내요. 자, 뭘 보낸다? 불부합 통지. 불부합 통지가 뭐예요? 대장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한다. 통지를 보내줘요. 그럼 등기소가 통지받았죠? 자, 등기소가 통지받았어요. 그럼 등기소가 소유자 보고 있죠? 소유자 보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양자를 일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을 답으로 고쳐야 돼요? 답을 전으로 고쳐야 돼요? 자, 다시 봐요. 지금 대장에는 전돼 있고 등기부 답돼 있잖아. 그럼 양자를 일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 대장을 전을 답으로 고치면 일치하잖아요. 그렇게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 등기부를 답을 전으로 고치면 일치하지요. 그렇게 고쳐야 돼요. 답을 전으로 고칩니다. 자, 뭘 고친다? 답을 전으로 고쳐요. 왜 그러냐 봐요. 우리가 사실은 뭘 중시한다 했어요? 지적을 중시하잖아. 사실은 뭘 중시한다? 지적을 중시합니다. 그럼 지적이 이게 뭐예요, 이게? 전이잖아. 이걸 중시하니까 뭐예요? 등기부를 답을 뭐로 고쳐야 돼요? 전으로 고쳐야 됩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사실은 뭘 중시한다? 지적을 중시하니까. 그럼 등기부도 뭡니까? 지적에 따라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자 보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하락해요. 변경 등기 하락합니다. 그래서 답을 전으로 고치고 이렇게 소유자 정리해 줍니다. 만약에 소유자가요, 1개월 내에 이 부동산 표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등기소가 무슨 권으로?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하지요. 하고 이걸 소관청한테 보내주면 소관청에서 A에서 B로 고칩니다. 자, 됐어요? 자, 몇 개월 내에? 1개월 내에 안 하면 직권 됩니다? 안 됩니까? 되지요? 되고. 자, 요건 등기소 하는 거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지적소관청 공무원이에요. 한 번씩 어디 가냐면 등기소에 갑니다. 그래서 등기소 가서 대장의 소유자하고 등기부의 소유자가 일치하는 걸 조사해봐요. 그러면 등기부를 열람한다든지 또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해요. 발급합니다. 이럴 때는 요 비용은요, 지적소관청 공무원 요걸 발급하잖아. 요 비용은 유료예요, 무료예요? 무료지. 같은 국가기관이니까. 요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유료다, 무료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를 보니까요, 대장의 소유자하고 등기부 소유자 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유자 보고 정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요. 만약에 소유자가 정리하지 않지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무슨 권으로? 직권으로 무슨 정리한다? 소유자 정리합니다. 자, 무슨 권으로? 직권으로. 요것도 직권이고 요것도 직권이지요. 이건 직권 둘 다 됩니다. 둘 다 됩니다. 여기 어떻게 돼요? 320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돼요. 되고, 그 다음 뒤로 넘겨봐요. 자, 이제 뭘 보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328페이지 봐요. 자, 328페이지에 무슨 촉탁되어 있어요? 등기 촉탁되어 있죠. 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잘 봐요. 여러분, 등기 촉탁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유자 정리하고 반대다 생각하면 돼요. 자, 무슨 정리하고? 소유자 정리하고 반대다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자, 저 위에도 답되어 있고 밑에도 답되어 있죠. 둘 다 뭡니까? 답되어 있잖아요. 답되어 있는데, 자, 답이 이제 대로 바뀌었어요. 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권리가 바뀐 경우에요, 사실이 바뀐 경우에요? 사실이 바뀌었지요. 그럼 대장부터 먼저 고쳐요, 등기를 먼저 고쳐요? 대장. 사실은 대장을 중시하잖아요. 그럼 대장을 답을 고치고 난 뒤에 있지요. 바뀐 대장을 놀러 보내주지요. 그럼 답을 뭐로 고친다? 대로 고칩니다. 여기 무슨 촉탁? 등기 촉탁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 정리가 반대지요. 사실이 바뀌면 뭐부터 먼저 고치고? 대장부터 먼저 고치고 나중에 등기부의 표제부를 고치는 것이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입니다. 이해됐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그거 봐요. 여러분,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 봐요. 1번부터 몇 번까지? 6번까지입니다. 자, 1번부터 몇 번까지? 6번까지. 이거요, 사유별 필요 없어요. 사유 이거 어떻게 해요? 못 외웁니다. 다 뭡니까? 토지 표시에 관한 거예요. 다 뭐에 관한 것? 토지 표시에 관한 겁니다. 근데 7번 있지요.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 경우 있지요. 별표시에요. 7번. 첫 번째,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여러분, 신규 등록은 왜 등기 촉탁 안 해요? 고칠 등기부가 없잖아.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정리? 소유자 정리입니다. 여러분, 소유자 정리는 등기 촉탁 반대라 했죠? 반대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경계 좌표의 변동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경계 좌표가 바뀌었죠. 그럼 등기부예요. 경계하고 좌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XY, 뭐, 직선 이런 게 없어요. 경계 좌표는 등기부에 기록이 안 돼요. 기록이 안 되니까 등기부를 고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등기 촉탁 사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됐죠? 다시 무슨 등록? 신규 등록과 소유자 정리와 경계 좌표의 변동이 있을 때는 등기 촉탁 사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자,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1번에 의의에 있죠. 셋째 줄 거요. 1번에 의의에 셋째 줄에, 328페이지, 제일 위에 셋째 줄에, 등기 촉탁은 국가 자신을 위한 등기로 봅니다. 자, 국가가 무슨 자신을? 국가 자신을 위한 등기로 봐요. 국가가 국가 자신을 위한 등기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페이지 넘겨봐요. 326페이지. 자, 32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5번은 무슨 정리의 통지예요? 지적 정리의 통지.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시험 잘 나오니까. 지적 정리 통지. 사유가 몇 가지 있어요? 9가지 있지요. 근데 우리 이 9가지를요, 여러분 외울 수 있겠어요? 못 외워요. 못 외웁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나는 한 가지도 기억이 안 나요. 못 외웁니다. 자, 그럼 이거 논리가 뭐냐? 자, 칠판 봐, 칠판. 자, 지적 정리의 통지입니다. 자, 봅시다.
자, 논리가 뭐냐 볼게요. 지적 정리의 통지인데, 자, 지적 정리의 통지입니다. 통지인데, 요것도 역시 뭐에 관한 것이다? 토지 표시에 관한 거예요. 자, 뭐에 관한 것? 토지 표시에 관한 겁니다. 자, 토지 표시에 관한 건데, 자, 봅시다.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하거나, 또는 사업 시행자가 하거나, 또는 대위에 의해서 했지요. 자, 지적 소관청이 뭐로 하거나, 직권으로 하거나, 또 뭐로 하거나, 사업 시행자가 하거나, 또 뭐로 하거나, 대위에서 했지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는 소유자가 이런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지. 모르니까 뭡니까? 이때 토지 표시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한테 뭘 해주라는 거예요? 통제해주라는 겁니다. 소유자에게 뭐 해주라? 통제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통제 안 해요? 통제 안 하는 것은 토지 표시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소유자에 관한 것이거나 또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소유자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는 통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책 한번 봐봐요. 1번 한번 봐봐요. 1번 한번 봐봐요. 자, 사유 1번을 읽어볼게요. 토지이동에 대한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서 시공사항 직권 나오지요. 직권 나오지요. 2번 지적소관청, 3번 지적소관청, 4번 받으러 된 토지 등록 말수는 원래 누구한테 합니까? 소유자가 해야 되지요. 근데 소유자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직권을 하지요. 직권이고, 5번 지적소관청 직권, 6번 지번변경 지적소관청, 7번은 두째 줄에 무슨 시행자? 도시계 사업 시행자, 8번 대위, 9번 등기소속당 누가 해요? 방금 배웠잖아. 지적소관청 하잖아. 등기소속당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봐요. 이런 토지의 표시에 관한 것들을 뭡니까? 지적소관청이 하거나, 사업 시행자가 하거나, 대위에서 했지요. 소유자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때는 소유자한테 뭘 해준다? 통제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 됐고. 그럼 어느 때 통제 안 한다? 소유권에 관한 것이라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든지, 소유자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는 통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봐요. 옆 페이지 2번 한번 봐요. 2번도 시험 나온 적이 있는데, 통지로 간주하는 거 있죠? 자, 찾으세요. 통지로 간주하는 거 찾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통지할 때 있지요?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가장 확실한 게. 그렇지, 교부통지입니다. 교부통지. 교부란 말은 뭐예요? 직접 만나서 전해주는 거예요. 직접 뭐라고? 만나서 전해주는 것이 무슨 통지다? 교부통지입니다. 만약 교부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교부가 안 되면 주소지나 거소지에다가 무슨 통지한다? 우편 통지하지요. 이해됩니까? 근데 봐요.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주소지나 거소지에 보내면 뭐예요? 수신 불명께서 되돌아와요. 그때는 마지막 방법으로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시군구 공보에 게재하면 뭐 된 것을 본다? 통지된 것을 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겨레 신문이나 조선일보에 혹시 내한테 뭔가 온 거 있는 거 없는 거 그래 한번씩 봐요. 또 뭡니까? 세종시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가 혹시 세종시에서 내한테 통지 있는 거 없는 거 한번씩 봐요. 안 보지요. 또 세종시 공보에 들어가가 뭡니까? 내한테 혹시 있는 거 없는 거 봐요 안 봐요? 안 보지요. 그러니까 이건 원칙이다. 예외. 마지막 방법이에요. 근데 옛날에 시험이 뭐가 나냐면요, 거기에 시군구 공보돼 있죠. 근데 옛날에는 뭐 되냐면 시도 공보로 시험 나오지 않겠어요. 시도 공보다 시군구 공보다 시군구 공보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뭐냐 봐요. 차이가 내가요 대구시 수성구에 삽니다. 그러면 공보가 어떻게 돼요? 대구시 공보예요? 수성구 전공보예요? 수성구 전공보입니다. 정말 이해되죠? 시군구입니다. 이때 시는 뭡니까? 구를 두지 않는 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알겠죠? 시도 공보가 어떻게 돼요? 수성구 공보예요? 대구시 공보예요? 대구시 공보잖아. 예, 시도다 시군구다. 시군구입니다. 시도 아니에요. 자, 시군구다 시도다 시군구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시험 정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어디 잘 나오냐 봐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요. 다시 326페이지 제일 위에 원칙 한번 봐요. 원칙 여기서 또 줄 겁시다.
두 번째 줄 봐요. 두 번째 줄.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지적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하는 지적 정리의 통지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내에? 15일 내에. 또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며칠 내다? 7일 내입니다.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자, 요것도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자, 잘 들어봐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잘 들어봐요. 자, 일단 이거 한번 봅시다. 지적소관청이 있지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답을 대로 바꿨어요. 자, 직권으로 답을 뭐로 바꿨다? 대로 바꿨어요. 그럼 변경 등기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지. 왜냐하면, 여기서 봐요. 직권으로 답을 뭐로 고쳤다, 이거? 대로 고쳤잖아. 대로 고치면, 이것도 고쳐줘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줘야 되잖아. 고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되고, 이건 답이고, 아, 맞잖아요. 직권으로 뭡니까? 고쳐줬죠. 대로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대장을 여기로 보냈겠죠. 대장을 여기로 보냈어요. 그럼 답이 뭐로 됐어요, 지금? 대로 등기 완료됐죠. 대로 뭐 됐다? 등기 완료됐어요. 이거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옛날 시험에 날짜는 맞게 나오는데 이 내용이 틀리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등기 완료됐으면, 자, 그러면 직권이니까 소유자가 지금 내용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면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대로 된 것을 다시 어디 보내줘요? 지적소관청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받았죠. 등기 완료 통지를 뭐 했다? 접수받았잖아. 그날로부터 며칠 내에 소유자한테 통지한다? 15일 내에 통지합니다. 자,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등기소가 등기 완료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하냐 한다 하면 O다 X다. X입니다. 등기소가 가는 게 아니고요. 등기 완료됐잖아. 완료된 것을 등기소에서 어디 보내줘요? 지적소관청에 보내줬잖아.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받았죠. 접수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15일 내에 통지합니다. 자, 누가 통지한다? 지적소관청. 다시 할까? 자, 다시 할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답을 대로 고쳤죠. 그럼 변경 등이 필요하지요. 그럼 대장을 등기소에 보내주면 답이 대로 등기 완료됐죠. 등기 완료된 것을 다시 어디에 보내줘요? 지적소관청한테 보내주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받았죠. 그 날로부터 며칠 내에 통지한다? 15일 내에 통지합니다. 자, 지적소관청이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받은 날로도 며칠 내에 통지한다? 15일 내에 통지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지적소관청이 있지요. 직권으로 경계나 좌표를 변동시켰어요. 자, 뭘 변동시켰다? 직권으로 경계와 뭘 변동시켰다? 좌표를 변동시켰어요. 그럼 직권을 변동시켰잖아. 그럼 이때요. 변경 등기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에 있죠. 경계가 뭡니까, 이게? 우리 지적도에 이렇게 경계점과 경계점을 직선 연결선 아니에요. 배웠잖아. 이 경계고. 좌표는 뭡니까? XY잖아. XY. 그럼 이게 등기부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직권에서 소유자 모르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7일 내에 통지합니다. 자, 변경 등기 필요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뭐라고? 지적공부에 만 날로부터?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통지한다? 7일 내에 통지합니다. 이해됐어요? 됐고. 그래서 요 내용들은 어렵지 않지요? 자,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그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옆에 문제 327페이지. 지적정리 통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유지 일부에 대한 지번변경을 소관청이 했지요. 그럼 소관청이 했으니까 소유자 모르잖아. 그럼 소유자한테 뭐 해줘야 된다? 통지해야 된다. 맞지요? 그 다음 2번. 토지 표시에 변경 등이 필요 없지요. 그러면 지적정리 통지는 소관청이 지역부 등록하면서 요거 날짜 틀렸죠. 10일이다. 7일이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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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전부 일부가 멸실되고 훼손되고 복구할 때 소관청이 하니까 소유자 모르잖아. 소유자한테 뭐 해줘야 된다? 통지해줘야 되지요. 그 다음에 4번.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이 필요한 지적등기 통지는 지적소관지, 자, 여기서 미쳐요.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하나보다. 그게 누가 접수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접수하는 거예요. 그 문제 딱 나오잖아요. 지적소관청이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내에 통지한다, 15일 내에. 15일 내에 소장 통지해준다. 맞죠? 맞고. 그 다음 5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지적금에 등록할 때, 직권에 있으니까 소장 모르잖아. 소장한테 뭐 해준다? 통지해줘야 되죠. 통지해줘야 되고. 뒷페이지 잡는 게 봐요. 328페이지. 문제 한번 봐요. 문제 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청은 토지등 등으로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관청이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한다. 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너무 쉽지요. 몇 번? 1번이지요. 다 2번, 3번, 4번, 5번 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거지요. 그럼 뭡니까? 대장을 고쳐주고 나는데 등기를 고쳐야 되지요. 1번은 무슨 등록? 신규 등록은 자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등기 촉탁의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지요.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뭘 하냐면, 지적 측량, 지적법은 1시간 반 정도 하면 끝내고요. 등기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가겠고. 자, 이렇게 하고, 자,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